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거보다 더 한심한 게또 있을까 싶은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막말 좀 하자면 그냥 지랄병 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트로트 가수 턱질을 하면서 벌써 돈을 2천만 원 넘게 썼는데 하필이면 제가 또 수년째 백수거든요. 혹시 이거 저희 남편이 알면 이혼당할까요? 죽을걸? 원재, 가수 떡칠 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 아이가 없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예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온 나라 열풍이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트로트 가수를 한명 알게 됐고 바로 빠졌어요. 코로나가 극심했던 그 시기에도 일주일에 최소 서너 번씩 전국을 따라다니며 보러 다녔고, 다시 일을 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만약 여기서 일을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수를 못 보러 간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몇년 동안 알바 한 번을 안 하고 있어요. 돈도 오지게 많이 썼습니다. 서포트에, 굿즈에, 홍보에, 전광판, 수트, 구두. 수트, 구두, 이건 뭡니까? 가수한테 사주는 겁니까? 그 밖에 선물 등등등. 못해도 좋게 2천만 원 이상을 쓴것 같아요. 물론, 현장 응원 따라갈 때쓴 교통비와 식비, 그리고 숙소 비용까지 다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한 3천만 원. 특히 남편 몰래 쓴돈 엄청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죠. 그 시간에 그돈안 쓰고 돈을 벌러 밖으로 나갔다면, 이런 생각이 요즘 들어 자꾸 들면서도 진짜 웃기는 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응원을 해온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못 그만두고 있어요. 오지게 추운 날, 차를 먼 지방까지 와서 칼바람 맞으며, 눈 맞아가며, 비 맞아가며, 덜덜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막상 그 가수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를 몇 마디 하면 세상에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 미쳐버리겠어. 그러다 텅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남편 얼굴이 떠올라 손이 오들오들 떨리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분 스케줄이 뜨면 손이 아니라 이번엔 심장이 떨리고 온갖 비싼 비용들을 아무렇지 않게 팍팍 쓰는데, 그러면서 제 옷, 남편 양말에는 손을 또 덜덜덜 떨고, 이런 제 자신을 보면 정말 현타가 와요. 미친년 같아. 그러니 제발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쓴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 남편한테, 그 가수한테 돈 2천만 원 넘게 퍼줬다고 말해보세요. 운 나쁘면 죽고, 좀덜 나쁘면 이혼을 하네 만에 난리 날 거고 오지게 처맞겠죠? 운이 엄청 좋더라도 꼬박 왕창 받고 경제권 빼앗기고 그렇게 수중에 돈 떨어지면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갈 거예요. 눈치 보이지, 돈도 없지, 안 그래요? 근데 님은 그렇게 안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끝까지 숨기다가 박살 나겠지. 2번. 이제까지 응원한 게 도대체 왜 아깝다는 거죠? 그냥 버려요. 다 허상이야.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요. 3번. 가수들은 자기 팬이 현생을 잘 살면서 떡지라는 걸 좋아하지. 님처럼 무리하게 가정을 박살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겉으로야 티를 안 내겠지만 속으로 한심하게 봅니다. 욕해요. 그리고 그 가수가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도 미혼일 것 같은데 그렇게 님들이 퍼주는 그돈 벌어가지고 자기 여친 명품백 사줄 겁니다. 3번. 나도 1세대 파고 있는 아줌인데 가성비 덕질을 해요. 콘서트.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거야. 그리고 굿즈도 무드 등 가능한 응원복만 그런 거 싸구려만. 연예인은 말이죠.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화의 김동완 씨가 한 이야기인데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세요. 4번. 이야, 30대 중반에 애도 없는데 일도 안 하면서 돈을 2천씩이나 써재끼다니 완전 밥벌어지네요.
아니, 님 남편은 뭐래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던가요? 보아하니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거면 절대 정상 아니고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른 병원을 가세요. 5번. 와씨, 일도 안 하면서 돈 2천만 원? 덜덜덜덜. 남편 너무 불쌍해요. 근데 님은 제가 봤을 때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른 이혼이나 당하세요. 6번. 야, 이게 덕질이냐? 그냥 지랄병이지. 말 똑바로 해. 7번. 아니, 돈이 막 오지게 많아가지고 아무리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남아 돌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어. 이 정도 돈 썼으면 그 가수가 너를 알아봐 줬으면 싶은 마음 있잖아. 여태까지 응원한 거 아까워서 못 그만둔다고? 말 똑바로 해라. 그 정도 팬질한다고 오지게 네 나름대로 투자를 했는데 그 가수는 너를 못 알아보고? 안 그래? 2천만 원이나 뿌렸건만 그 가수는 너를 발톱에 떼도 취급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 현타 세게 온 거잖아. 돈도 없는 주제에 여태 뿌린 미천은 아깝고 더 뿌리면 언젠간 나를 알아봐 줄까 하며 못 그만두는 거지 뭐. 근데 그렇게 뿌려봤자 너는 남편 양말 하나도 못 사가지고 통장 잔고를 보며 손 벌벌 떨면서 네 가수는 콘서트에 광고에 돈 벌어가지고 몇십억짜리 집 사고 몇십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호화롭게 평생 떵떵거리며 살면서 오지게 이쁘고 어린 여친한테 돈 쓰고 그렇게 결혼하겠지. 너는 그냥 걸음이야, 걸음. 이래서 덕질도 집착 수준이 아니고 뒤에서 그냥 잘 되게 조용히 응원해주고 내한테 활력이 될 정도만 해야 되는 거야. 이 멍청아. 정신 차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라. 어우, 한심해. 8번. 제발 부탁입니다. 애 없을 때 이혼해 주세요. 남편 너무 불쌍하잖아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과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원제, 트로트 가수한테 생활비 모두 써버리는 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아까 판에서 덕질하는 아주머니 이야기를 보고 방금 앞사연 저희 아빠에 대한 고민을 용기 내서 털어봐요. 저희 아빠도 맨 처음 트로트 떴을 때 여자 가수한테 푹 빠져가지고 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아까 그 아줌마분은 2천만 원 썼다고 했지만 나름 반성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진짜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 저희 아빠는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무슨 서포트, 기부 후원금, 전광판, 현수막, 깃발, 콘서트, 뭐 전국 다 따라다녀요. 행사 공연, 행사 부스, 모자, 점퍼, 악기, 그외 자잘한 굿즈, 앨범. 앨범도 진짜 못해도 50장씩 삽니다. 그리고 앨범 제작 후원비, 이건 또 뭡니까? 멜론, 이런 건 포함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요.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다니는 그 기름값, 식비에, 숙박비에, 또 같이 있는 팬들 밥까지 다 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이거를 4년 내내 하셨어요.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갔을 거야. 그나마 코로나가 심할 때는 공연이 별로 안 잡혀서 조금 덜 썼지만, 코로나 풀리면서 공연만 생겼다 하면 외박하고 타 지역으로 가버려요. 처음에 너무 심하니까 저희 엄마, 저희 가족 모두가 아빠 바람난 거 아니냐 의심을 했지만, 이게 바람이 아니고 그 가수를 따라다니느라 외박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름 돈을 잘 버세요. 한달700 이상 벌어오는 분이고, 그래서 저희 가족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 가수한테 빠지고 나서는 생활비 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보너스나 휴가비, 성과금 등은 진짜 10원도 안 남기고, 전부 다그 가수한테 다 써버려요. 물론, 아빠가 일해서 번 돈인 거 알고, 다 알고 감사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먼저 가정을 위해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활비가 완전 팍 쪼그라들어가지고 예금도 몇 개나 다 깨버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거 처분하려고 하다가 엄마랑 대판 싸우셨대요. 아빠가 처음 덕질할 때는 제가 고딩 때였는데 그때 저한테 학원비 많이 나간다고 다니지 마! 이런 말을 했고 옷도 비싼 거 사지 마라. 스카 가지 말고 집에서 해라. 헬스장을 왜 가냐?
이렇게 말을 했었고, 저희 언니한테도, 아니, 다른 집 자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닌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돈을 쓰냐? 또 엄마한테도 옷 사지 마라, 아껴라, 이러고. 그 가수를 보고 집에 와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폰을 세 개나 쓰면서 스밍도 하고, 유튜브 계속 틀어놓고, 댓글 달고, 이전에는 카톡 같은 것도 되게 버벅거리던 분이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하고 인스타도 엄청 잘 써요. 심지어 구글 계정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는 아빠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랑 경쟁 구도에 있는 다른 가수 팬인 척 하면서 일부러 아빠 가수 영상에 삑사리 어쩌고 노래를 못하니 어쩌고 저쩌고 막 악플 달고 못된 말 쓰고 싸우고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열한 짓거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글 계정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빠 때문에 처음 알았다니까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빠가 평생 고생하며 돈을 벌어왔으니까 그 가수를 보고 행복하게 여가를 즐기는 것 저도 정말 좋거든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외할머니 과수원에서 받아온 진짜 좋은 과일도 가수한테 다 줘버리고 팬들 나눠주고 또 엄마가 옷을 사거나 동네 아줌마들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를 떨면 뭐야 이 옆에 내야 돈이 남아 돌아 이러면서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가수 굿즈 잔뜩 사오고 이전에는 엄마가 사 드셔도 전혀 그런 소리 안 하고 오히려 아이고 더사 먹어 이러면서 돈을 주던 아빠였는데 무슨 지역장? 지역장? 그런 것도 한다는 거 겨우 말렸어요 정말. 당연히 가족 여행은 안한지 오래됐고요. 그냥 하루 종일 그 가수 이야기만 하고 눈도 안 좋은 분이 가수 사진 올리고 맨날 폰 들여다보고 또 직장에서도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 가수 이야기 계속하고 보여주고 막 강요하고 이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다들 안 좋아하나 봐요. 집에도 마음대로 온갖 굿즈 달아놓고 무슨 팬덤 색깔이 있는데 아빠랑 솔직히 안 어울려요. 근데 온 집안도 그렇고 본인 옷도 그렇고 그 색깔로 사거나 도배를 해버립니다. 저희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생겨가지고 평생 안 드시던 수면제도 드시고요. 위염 생기고 탈모도 생겼어요. 수차례 오지게 싸우고 이혼까지 갈 정도로 진짜 피 터지게 싸우고 심지어 저희 할머니도 이놈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하면서 엄마한테, 애미야,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저는 미쳤다고. 바람, 술, 폭력, 종교 때문에 이혼 얘기 나온 건 많이 들어봤지만, 저희 집처럼 가수 하나 때문에 이혼 이야기가 나온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저희 언니도 저도 막 울면서 아빠 제발 그만해요 말려봤지만 아무것도 안 통하고 진짜 아빠 때문에 죽고 싶어요. 댓글 1번. 쓰니에게 미안하지만 미친 인간에겐 답이 없어요. 당장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그나마 분할한 재산은 지킬 수 있겠지. 건물 있다며. 2번. 이야, 이 정도면 솔직히 방송을 타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가수한테 직접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3번. 아마도 그 팬덤 안에서 쓰니 아빠 위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그곳에선 덕질도 하고, 또 인정도 받고, 행복한가 봐요? 예, 그래요. 맞아요. 그냥 노답이죠. 미친 겁니다. 아내도 새끼도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지경이죠.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한번 더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건 진짜로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4번. 아니 근데 말이지 저거 중에 딱 하나 이거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본인 좋다는 팬도 아닌데 다른 팬들 밥은 왜 사는 거요? 뭐야 이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허세 부리는 거죠. 우와, 멋져요. 이거.
5번.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여기 판에 신공 맞나? 여하튼 이 사람한테 단단히 빠져서 밖으로 돈 오지게 싸들고 나르는 어떤 엄마 이야기. 근데 그 신공은 개싸가지 없이 팬클럽 줄 세워서 악수하고 일반 팬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가더라는 그썰 말이야. 자기 자식한테는 잘하지. 저게 뭐냐? 6번. 저렇게 이성을 상실한 빠순 빠돌이들은 답이 없죠. 베스트 베풀 말대로 그냥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야지. 그래야 나머지 가족이 살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 거야. 아무도 못 살아요. 참 까까마죠. 이런 유명 가수뿐만 아니라 그 역캠한테 빠져가지고 한달돈200 벌면서 역캠한테 막 150만 원 쏴버리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답니다. 아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아유 참 까까마다. 하지만 저는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쏴주세요. 감사합니다.